저번 시간에 12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스케일 공부를 하면서 최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스케일이죠. 여기에서 다 파생돼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C, D, E, F, G, A, B, C. 요게 엄마, 아빠. 이걸 뭐 엄마, 아빠를 모르고, 뭐, 아버지, 어머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 생각했을 때는, C, D, E, F, G, A, B, C. 이걸 반드시 외우셔라. 이랬고요. 엄마, 아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12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걸까요? 말로 예를 들자면, 엄마, 밥 먹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에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뭐, 진지 드세요. 이렇게. 고급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12메이저 스케일은 엄마 밥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모르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할수 없죠. 요즘 뭐 펜타토닉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12메이저 스케일을 모르면서, 블루스 스케일을 한다? 펜타토닉 스케일을 한다? 그좀 뭐가 안 맞는, 엄마 밥 먹어. 이것도 안 되는데, 결국,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이러는 거나,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 이또 12메이저 스케일을 아시게 되면 다른 스케일들을 이해하시기 편하다. 그리고 12메이저 스케일을 모르고는 다른 스케일들을 이해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가장 기본적인 메이저 스케일. 예, 12키. 그죠? 자, 하나. 여기에서 C에서 C까지, 도에서 도까지, 레에서 레까지, 전부 다, 미에서 미까지, 전부 다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음에서 전부 다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12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죠. 12 스케일, 12 스케일.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지 말고, 노트, 오선지 노트, 저번에 제가 뭐, 칸이 좀 넓은 걸로 하나 구입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다가 실제로 해보세요. 자, C, C샵, C샵 이런 것들은 위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걸 빼고라도, 예, 도부터 도까지, 레에서 레까지, 미에서 미까지, 이렇게, 쭉 그려놓으시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거를, 3, 4와 7, 8음이 반음이 되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아, 이러니까 여기에 샵이 하나 붙는구나. 아, 이러니까 여기에 샵이 두개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시면서, 실제로, 하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나실 때 오선지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든 음악은 어떤 거탁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도법은 뭘까요? 과연 제가 여기다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걸 연주하실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어떻게 읽고 연주할까요? 레미파. 자, 여기 샵이 있기 때문에 파샵이 됩니다. 레미파샵 솔라시 도샵 레 이렇게 읽는 겁니다. 보이는 그대로 읽으시는 거를 쉽게 말해서 고정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솔, 솔, 미파, 솔, 랄라, 솔. 고양이 범인데요. 그쵸? 자, 이게,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그러면, 랄라, 파샵, 솔라, 시시라. 이렇게 이렇게 읽고, 연주하는 것이 바로 고정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도법은 조금 생각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C에서 C까지, 도에서 도까지, 요겁니다, 그렇죠? 도에서 도까지, 요거를 예전에 뭐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걸 무슨 음이라고 할까요?
으뜸음이라고 하죠. 으뜸음. 으뜸음을 도로 보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거는. 으뜸음이 뭡니까? 레죠. 레에서 레까지입니다. 그래서 으뜸음이 레가 레를 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바로 레를 도로 보고 미를 레로 보고 하는 으뜸음을 도로 보고 거기서 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읽는 것이 바로 이동독법이죠. 이동독법.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알 수 있는 C키에서 C키에서 솔솔 미파 솔랄라 솔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요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D키로 D키를 생각하면서 레가 도니까 레미파 솔라시 도레 요거를 또 생각을 전환해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봤을 때도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이렇게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이게 머리에 있다. 그러면 D키로 가서 레미파 솔라시 도레 요거를 도레미파 솔라시 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바로 이동독법으로 연주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독법은 어떤 경우에 편할까요? 말했듯이 12스케일을 전부 다 그죠? 도에서 도까지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레에서 레까지를 나라리라라라라 미에서 미까지를 나라리라라라 물론 조편은 틀리겠죠. 요거를 전부 다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키로 변환을 하더라도 바로 연주가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12메이저 스케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적. 예,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다른 피아노 연주자라든지 기타 연주자하고 같이 합주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고향의 봄을 한번 이번에 D키로 한번 연주를 하죠. D키로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왜? 뭐 가수가 키가 안 맞다든지 난 키를 어떤 걸로 해주세요 했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연주자들이 다 그 키로 따라가야 되겠죠. 물론 피아노하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은 하고 저희 엘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은 음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음이 틀려요. 엘토 색소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를 불고 피아노로 도를 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엘토 색소폰으로 도를 불었을 때 소리가 틀립니다. 이조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또 이조악기의 연주자들은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피아노로 기준으로 모든 음악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 기준으로 어떤 키로 합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그러면 엘토색스폰은 어떤 키로 될까? 거기까지 또 계산을 해서, 이거를 연주를, 그 키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스케일을 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바로 내가 키 2조를 해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근데 대부분이 고정도법으로 연주를 하죠. 저도 뭐 이동도법으로,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샵이 두 개 붙었구나. 그럼 파도에 붙었구나. 파의 도, 파도가 나왔을 땐 파도가 아니라 샵을 붙여서 연주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세 개가 붙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파도, 솔레, 라미시, 순서로 붙는다. 그럼 세 개가 붙었는데, 어디에 붙었을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파도, 솔. 네 개 붙으면 파도, 솔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샵이 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다가 샵을 붙여서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 된다. 모든 저희 우리들은 이런 고정도법으로 연주를 하겠죠. 예, 보이는 그대로 레로 읽고 미로 읽고 파샵으로 읽고 이렇게 이걸 으뜸음을 기준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도법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법과 고정도법의 차이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스케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할 것들이 많죠. 벌써 저번 시간에 12스케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12스케일. 요걸 또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요걸 같은 조표를 쓰는 마이너 스케일이 있어요. 마이너 스케일. 그러면 12 마이너 스케일이 또 있습니다. 12 스케일이 돼 있다 그러면 마이너 스케일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벌써 24개의 스케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조표가 없는 그죠? C 메이저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는 1 스케일을 알고 계시는 거죠. 1 스케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12 메이저 스케일을 알려드렸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위에 것부터 시작하는 음은 좀 어려우니까. 그건 뭐 나중에 많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해보시더라도 자 도에서 레에서 미에서 파에서 솔, 라,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으시고 한번 직접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밑에 보면은 댓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글로 표현이 안 되면 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읽고 연주하는 것은 고정도법이다. 뭐 요것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밑에 써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